하나 딱 집어주는 게. 근데 이거 다 어떻게 찾아봐요? 이번에 이제 평들이 좋은 것들. 프록스의 고스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아식스 젤타임을 1080에 뉴발란스 1080 인정. 그냥 인정. 정량화, 레이싱화, 슈퍼 트레이너. 사기급 캐릭터이긴 해요. 왜냐면 조깅에도 괜찮고 가볍기도 하고 장거리도 괜찮고 초봉들한테 신어도 전 좋은 신발이라고 들려요. 슈퍼 트레이너 가장 핫한 신발들이죠? 그렇죠. 슈퍼 트레이너라고 지칭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이제 명칭이 네. 이제 공식화된 것 같아요. 일단은 얘 특성들은 레이싱화가 갖고 있는 훈련에 대한 범위를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해요. 레이싱화의 단점이 내구성이 좀 약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레이싱화보다는 조금 무거운 이유가 어퍼나 아웃솔 자체가 조금 더 내구성이 있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싱화가 갖고 있는 속성은 70% 80% 정도 갖고 있대. 내구성은 조금 더 올려서 데일리로 할 수 있는 레이싱화라는 네.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모델들이 이제 아식스에서 요즘에 핫한 슈퍼블러스터 2. 요거는 카본이 없어요. 대부분 슈퍼트레이너들이 카본들이 들어갔거나 하다못해 나일론 플레이트라도 들어가 있는데 얘는 없고 메타스피드 그거랑 같은 소재 미드솔을 두껍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를 뛰어도 발에 데미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푸마에서 요번에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왔던 디비트 나이트로 3. 예. 예. 저는 요즘 너무 잘 신고 있습니다. 저도 2로 이제 신고 있는데 저는 어필 훈련할 때 이걸 많이 신거든요. 네. 그립감이 좋다 보니까 늘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번에 브룩스 하이페리온 맥스가 2가 나오면서 원래 하이페리온이 갖고 있던 특성에서 이렇게 미드솔만 높인 게 아니고 이거로 슈퍼트레이너급으로 올렸더라고요. 약간 포지션을 바꿨어요. 그래서 브룩스가 이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슈퍼트레이너 시장으로 이제 포지션을 네. 잡은 게 이제 하이페리온 맥스 2. 엔돌핀 스피드 4는 좀 고민해서 이거 슈퍼트레이너에 넣어야 되나 아니면 경량화에 넣어야 되나 아니면 쿠션화에 넣어야 되냐 아니면 레이싱화에 넣어야 되냐. 그러니까 약간 좀 사기급 캐릭터이긴 해요. 왜냐면 조깅에도 괜찮고 가볍기도 하고 장거리도 괜찮고 심지어 대회 때도 신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되게 좀 독특한 캐릭터 같아요. 사기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초봉들한테 신어도 전 좋은 신발이라고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호카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이제 노리려고 만들었던 스카이워드 카본도 들어가고 네. 단점이 좀 많이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쿠션감 좋은데 속도가 안 나온다고. 오늘 이제 클라우드 몬스터인데 하이퍼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드솔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나일론 플레이트를 뺐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자 그러면 대표적인 원픽 하나만. 대표적인 원픽을 하나. 뽑자면 아무래도 이제 뉴발란스의 SC 트레이너 요번에 3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슈퍼 트레이너의 장르를 이렇게 어떻게 개척을 했다 그랬잖아. 맞아요. 맞아요. 맥시멈 쿠션인데 카본이 들어갔어. 그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서 원도 상당히 괜찮았고 투도 괜찮았고 3도 괜찮아서 저는 이게 눈에 보이면 그냥 아무거나 사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1, 2, 3 다. 내가 오늘 다리가 좀 피곤해 할 때는 맞아요. 그냥 이걸 꺼낼 때 맞아요. 가장 좀 편하게 신지 않았나. 저도 1, 2 그냥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신발. 단점은 조금 있어요. 트랙에서 돌 때 좀 불안해요. 미드솔 좀 높은데 퓨어셀 계열이다 보니까 쿠션이 많이 몰랑해요. 그래서 허브 넣을 때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발목이 좀 약하신다는 분은 트랙에서는 좀 제외하시는 게. 경량화 되게 가벼운 거에 집중하는 러닝화기도 해요. 장거리는 달리기 힘들죠. 왜냐면 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체중이다 하신 분들한테는 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발바닥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량화들은 템포러닝이나 트랙에서 할 때 빨리 달려야 될 때는 신발이 가벼운 게 상당히 유지가 그렇죠. 많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비싼 레이싱화를 항상 신고 그걸 하기에는 아까우니까 닿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트레이드 밀에서도 사용할 때는 경량화가 상당히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경량화들은 원래 이제 가볍게 신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마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신기도 하고 이것도 브랜드별로 계속 이제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도 조금 경쟁들이 좀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량화는 기본적으로 브룩스에는 하이페리온. 아 브룩스 하이페리온. 맥스만 나오다가 지금 하이페리온 시리즈가 나오거든요. 네. 네. 아디다스 아디제로. 아디제로. 예. 네. 첫 번이 킴바라. 킴바라. 킴바라도 보면 경량화 중에서는 거의 최고급이죠. 네. 후마이는 리버레이트. 리버레이트. 네.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벼운데 저는 조금. 저도 조금 안 맞아. 너무 가벼운 만 추구하신 거 아닌가. 뉴발란스의 네. 레벨 4가 이제 레벨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핫해요. 쪽에서는 제가 많이 경험이 없는데 플로우가 이제 경량성 경량 포지션을 갖고 맞아요.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원픽 하나만. 아
4-6가 가장 경량화 쪽에서 포지션을 잘 잡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쿠션에 대한 느낌도 되게 좋고 가볍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돼도 괜찮다는 느낌들을 많이 얘기해요. 6. 네. 되게 가벼워요. 가볍게 진짜 가볍네요. 근데 이런 신발도 경량하니까 이거 말리자 이런 건 상관없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마일리지가 있어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달려도 생각 밖으로 미드솔이 그렇게 느낌이 나쁘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빠르게 달려도 괜찮고 조깅할 때도 괜찮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호카에서 편하게 그냥 데일리화로처럼 신고 있어요. 자, 드디어 경씨가 제일 사랑하고 꼭 사고 싶은, 하지만 잠시 접어야 돼, 레이싱화. 네, 레이싱화. 보통 카보나라고 많이 통칭을 하죠. 가격도 상당히 이제 가장 고가의 라인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쁘기도 하고 언젠가는 질러야 될 것 같은. 네. 남들 다 신는 것 같고 왠지. 요즘에 이제 구하기가 너무 힘들죠. 참 뭘 딱히 추천드리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추천해줘도 지금 거의 다 그렇죠. 카보나이너는 지금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 이제 좀 죄송한데 네. 사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거는 좀. 나이키가 이제 시작을 했고 네. 다른 브랜드들이 따라가는 형태인데 최근에 이제 많이 따라갔죠. 따라왔죠. 예. 대회장 가보면 느껴져요. 올해 들어서는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 많이 사고 싶어 하시는 알파플라는 일단 네. 제외하고 올해 이제 품목과 이제 드디어 이제 치고 나오기 시작했죠. 디비에이트 나이트로 엘리트 3가 나오면서 와, 전작과 완전히 바뀐 네. 형태입니다. 소코니는 항상 이제 늘 하던 대로 프로 라인업 시리들이 이제 계속 조금 아쉽긴 해요. 3에서 4가 그렇게 많이 네네. 아마 엘리트를 조금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사골의 끝판왕 아디다스 아디 제로 프로. 아직도 이제 또 다른 색깔이 나오냐. 컬러만 20몇 개.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뉴발란스가 미드솔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면서 해바 형태로 바뀐 게 있어요. 엘리트 4 나왔는데 엘리트 4의 반응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레이싱화들이 대부분 와이드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길이를 늘려가면서 발볼을 크게 신거든요. 근데 뉴발란스는 와이드가 지원되니까 발볼로 분들이 신기에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웜 클라우드 웜 스트라이크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뻐서 네. 해외 반응도 많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럼 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원픽 하나만 좀.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아식스 레스타 스피드 엣지 파리 있습니다. 그걸 또 사셨군요. 평들이 상당히 좋아요. 해외 리뷰나 국내 그 리뷰어들 평도 보면 빠른 페이스에서는 알파플라이를 잡지 않았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무게도 지금 나와있는 레이싱화 중에 가장 가벼운 형태다. 쿠션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무게라든가 단발력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가격도 조금 저렴하죠. 3만원? 3만원 저렴. 이렇게 많습니다. 좋은 신발이.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신발이 뭐냐 했을 때 자기한테 잘 맞는 신발이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경험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많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개해준 것들 중에 나한테 맞을 것 같은 카테고리의 원픽을 좀 집중해보시면 네, 원픽을 일단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떨려. 다음 더 재밌고 유익한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맛봐!